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문제로서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문제에서는 꼭 패턴을 제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던 1번, 2번, 3번 문제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다가 패턴을 제작하는 문제가 꼭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문제에서 꼭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패턴 제작하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예시로서 패턴이 사선 형태로 들어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사선 형태의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패턴을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어요. 뭐, 새 창을 열어두도록 하시고요. 파일, 뉴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 방향은 한 80, 그 다음에 하이 방향도 80,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로 지정하고 화이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게 되면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패턴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 놨던 완성 예상도를 한번 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지에 보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물론 이 위에 있는 건안 보이게 되는데, 눈금자에서부터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패턴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에 눈금자를 비교를 해서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음까지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크기가 있습니다. 그쵸? 이 대충 크기를 눈금자를 체크를 해서 새 창을 열고, 그 다음에 패턴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눈금자를 참고를 해서 그 패턴의 간격들을 보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닫고요. 자, 일단 패턴을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여신 후에, 그 다음에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가운데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경계나 가운데에 스냅이 잡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시고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Alt, Shift를 누르고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생성이 되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또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이 경계에 딱 붙여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냥 하나의 모양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선 형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와 그 다음에 상단 네 군데 모서리를 모양을 생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도록 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합니다. 그러신 후에 상단에 있는 옵션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필 픽셀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필 픽셀은 패스로 선택 안 되고요. 패스로 선택이 안 되고 색깔만 모양대로 색깔만 채우고 끝내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 나뭇잎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나뭇잎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전경 색상을 FF0000을 지정을 해줍니다. 좀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가운데다가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신 후에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스냅이 딱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다시 한 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 위로 복사를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스냅이 잡혀요. 밑으로도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배경 레이어를 눈을 꺼줘서 지금 투명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시고요. 사각형 선택 툴로 가이드선이 표시된 모양만큼, 안내선이 표시된 모양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나뭇잎의 이 끝부분이 왼쪽 넘어갔죠. 하지만 여기는 왼쪽에 나와 있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놓였을 때이 모양이 끊기지 않고 제대로 된 나뭇잎이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된 이름을 입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물론 이 이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작업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후에 패턴이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새 창을, 작업에 필요한 새 창을 하나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450, 하이는 450, 그 다음에 해상도 72, RGB, 화이트를 지정해서 OK를 해줍니다. 밖으로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기 위해서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줬어요. 그리고 내문서의 4번이죠. 필요한 이미지가 초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원을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부분 밑으로 내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 필터를 적용을 하기 위해 배경 색상을 FFF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스타일리즈, 그 다음에 타일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왜 배경을 흰색으로 놓았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벗어난 부분, 균열 부분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운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백그라운드 색상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 갈라진 부분, 타일의 갈라진 부분은 붉은색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포그라운드 컬러라면 붉은색이겠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이니까 OK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균열 부분은 흰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봤을 때 이런 타일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이 경계 부분에 어떤 효과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옵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양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모양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후에 쉐이프 모양은 좀 전에 같은 나뭇잎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논이고요. 색상은 FF00으로 지정을 했고요. OK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크게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스타일, 스트로크, 그 다음에 3픽셀, 색상은 앞에 있는 부분만 FF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그림자 효과 부분도 스트로크이 조금만 더 두꺼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림자 효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문제는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옵션 값을 지정해서 사이즈를 높여준다든지 디스턴스를 띄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를 옵션 값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 3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표현이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스트로크가 크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설정값들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OK를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 패턴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도록 할 거고요.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은 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무얼로 채우겠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패턴으로 채우겠다. 어떤 패턴으로 채우겠느냐? 내가 등록한 패턴으로 채우겠다. 그 다음에 100%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체크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투명도를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투명도 유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레이어 2번이 투명한 상태죠. 이 투명한 상태를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즉 무슨 얘기일까요? 색깔을 채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를 유지를 꺼버리게 되면은 전체 색깔이 채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 나뭇잎 모양만 패턴을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Alt를 누르고 사이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패턴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패턴 모양은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하나 놓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지정을 한 후에 이 부분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게 이 지금 설정한 이만큼이 컨트롤 Z 지정되어 있는 이 패턴의 이만큼이 반복적으로 놓이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오른쪽에 이 밑에 꼬리 부분이 이쪽 부분에는 설정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양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할 때 가운데 스냅이 잡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동을 할 때 그때 스냅을 정확히 맞춰 주셔야지만이 이렇게 하나로 패턴 놓였을 때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예시로 패턴을 이용한 메뉴바 만들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는데요. 파일 뉴를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위드 방향은 600을 지정할 거고요. 하이는
310이라고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해상도는 72를 지정을 할 거고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지정을 해서 새 창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담길, 사물놀이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을 열게 되면은 창을 밖으로 꺼낼 거고요. 일단은 지금 돌담길 이미지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러신 후에 필터, 아티스틱, 그 다음에 포스터 엣지를 눌러 주었어요. 설정값은 기본값으로 지정을 하고 OK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물놀이를 활성화시키고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이미지 경계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상단 옵션 바에서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하고 선형, 그죠? 리니어를 지정하고 100%.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채색을 해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계가 합성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요. 이쪽 좀 넓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창을 좀 이렇게 딱 맞춰서 하다 보면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넓히게 되면은 바깥에부터 그리게 되면은 이미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을 좀 확장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 흰색이 들어가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배경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나요? 그쵸? 물론 이 부분은 전경 색상을 흰색으로 만들어서 Alt Delete를 눌러주셔도 되고 배경 색상이 흰색인 상태라면 Ctrl Delete로 채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Opacity 레이어 패널에서 80%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반경은 40픽셀 정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논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OK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어 스타일 먼저 스트로크를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이 정도 지정하고 그 다음 색상은 DEBF9D를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에서 색상을 정의해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의 색상과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클릭하시고 755225 이렇게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과를 색상 정지점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D79A58이라고 되어 있네요.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그 다음에 OK. 자, 그러면 적용이 됐나요? 이렇게 지정하신 후에 OK로 칠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패턴을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50픽셀, 50픽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꺼냈습니다. 좀 더 크게 화면을 확대를 해 볼까요? 잠시만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세 번째 있는 필 픽셀을 선택을 하고 모양 장식 8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장식 8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칠해 줍니다. 지금 보니까 전경색이 채색이 안 되어 있네요. 전경색을 제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651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Shift키를 누르고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패턴을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는 해제를 하세요. 백그라운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턴을 칠한다는 얘기는 배경이 흰색까지 같이 패턴이 등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체크를 백그라운드를 해제를 한다는 얘기는 투명한 상태, 지금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명한 상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여기다 채색을 하게 되면 패턴만 들어가고 패턴이 안 들어간 부분은 뒤에 사물놀이 이미지가 그대로 비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배경의 눈 아이콘을 해제하고 패턴을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고요. 전체를 패턴을 등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디트, 그 다음에 디파인 패턴, 문양, 이름은 문양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임의로 하셔도 돼요. 그러신 후에 이 부분은 다 이제 밑으로 내려놓고 패턴이 들어가는 영역이지만큼 선택 영역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필, 패턴을 선택하고 패턴의 모양은 방금 전에 등록을 했던 문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체크 밑에 부분 트랜스퍼런시 부분 체크 해제하고 오퍼시티 100% 그리고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칠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신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을 60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하고요. Horizontal Type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옵션값 굴림,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8, 그 다음에 색상은 FFFF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여는 마당,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몇 번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슬래시 누르고 똑같은 간격을 지정하고 소리마당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타입2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들어가는 전통이 살아있는 거리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거리 위치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글자는 궁서, 그 다음에 24포인트, 색상은 마찬가지로 흰색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전통이 살아있는 거리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옵션바에서 Create Warp Text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스타일을 아크를 지정을 해줍니다. 대신 아크를 지정을 한 후에 밑에 있는 부분에 아크를 위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부분을 버티컬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치를 마이너스 10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살짝 아크 형태로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쵸? 언제든지 그러신 후에 위치는 이동 툴로 이동을 해 가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좀 더 세밀하게 맞추시려면은 키보드에 방향키로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 다음으로 홈페이지 메뉴바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작업창을 열어두도록 할 건데요. 파일을 누르시고 뉴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위드 폭은 600픽셀이고요. 그 다음 하이 폭은 400픽셀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72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컬러 모드는 RGB, 그 다음에 6비트 화이트를 지정합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창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안내선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눈금자에서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한 칸씩 이렇게 스냅이 잡힌다고 그랬어요. 안내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양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그림을 그려나가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모양 이미지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어때요? 자꾸 몇 마디 하는 소리 사이에 다 표시가 됐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연습 기간에 꾸준히 한번 연습하시게 되면 시간이 소요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파일을 저장은 바탕화면에 할 거죠?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누릅니다. 그러신 후에 바탕화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험번호, 이름, 문제가 몇 번이죠? 4번이죠. 여기 4번을 지정을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체를 하기 위해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완성 파일을 레이어가 보관되어 있는 완성 파일을 저장을 해 놓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배경에 제시가 되어 있는 그라디언트를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 메뉴에서 첫 번째 있는 색상, 정경색을 CC 한글인가요? CC 9966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하고요.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첫 번째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있는 색상 바가 foreground to background, 그러니까 정경색과 배경색을 이용한 채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방식으로 타입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 100%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 다음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위드는 5픽셀만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이도 5픽셀만 지정을 했고요. 오케이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될거 뭐라고 했습니까? 패턴의 크기는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는 눈금자를 참고를 해서 패턴을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 줄로 하나의 픽셀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정경색을 FF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칠해 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을 눈을 꺼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Edit Define Pattern으로 해서 이 부분에다가 선이라고 입력을 해줄까요? 줄이라고 입력을 해줄까요? 자,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 이미지를 활성화 시켜놔야 되겠죠? 이 부분 내리고요. 작업 이미지를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dit, Fill 칠한 다음에 패턴을 정의하고 패턴의 모양은 줄을 입력을 해주었어요. 100% 체크 해제 않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칠해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라인이 생성이 됐죠? Opacity, 그러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Opacity 값을 70%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눈 모양을 생성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일단 펜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클릭을 하고 CC 66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하고요. 그러신 후에 안내선을 참고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그쵸?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지나가게 되네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적용이 되고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방향선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Alt 키를 눌러서 이 방향선을 밑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곡선은 이쪽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다음 포인트로 이 정도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점으로 클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이즈는 5픽셀 지정을 할 거고요. 색상은 00000 검정색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 눈썹 모양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펜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 두 번째 있는 패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앞부분에 있는 모양을 참고해서 곡선을 그립니다. Alt 키 눌러서 방향선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에 와서 이렇게 하고 닫아주고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 다음 추가로 해서 계속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채색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패스 패널을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워크패스의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경 색상을 검정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채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독립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도 눈썹이 돼 있는 모양처럼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눈 모양이 눈썹보다 위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 1번은 레이어 2번의 위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이제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네모서 파트 3번에 4번 그리고 36번부터 7, 8, 9, 10, 그 다음에 41번까지 그쵸? 열기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홍길동 4번 있죠? 이 부분은 밖으로 독립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작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미지에서 1급 36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A를 누르고요.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그러시고 필터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필터, 그 다음에 브러시 스트로크, 그리고 크로스 해치를 그물로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값을 두고 OK를 적용을 시켜 줬어요. 그 다음에 눈 모양에만 표시를 하기 위해서 Alt를 누르고 그 다음에 레이어 3번과 쉐이퍼 1분 사이를 놓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좀 부드럽게 합성을 시켜줄 건데요. 일단은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바에서 세 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 리니어 방식으로 100%로 그러신 후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합성을 시켜줍니다. 드래그 할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수직 방향으로 정확하게 드래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1급 다시 39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술봉으로 배경을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추가로 선택하고 밑으로도 추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강아지 이미지에다가 보게 되면 밑에까지 합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추가로 좀 다듬어 주면 됩니다. 올가미 툴로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부분 Alt 눌러서 이 부분은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Alt 눌러서 빼줍니다. 그쵸? 그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빼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Edit, Transform, Fully Horizontal 메뉴로 반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눈 모양만큼의 선택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쉐이퍼 1번에 벡터 마스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강아지 이미지에 지금 현재 눈 모양만큼의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귀 모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각형 선택툴로 귀 모양이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에서 지금 정형색을 흰색을 놓으시고요. 흰색을 칠하면 되겠죠. Alt, Delete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귀 모양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칠판 모양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1급-41번을 활성화시킵니다. 좀 확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 마그네틱 라스트를 클릭을 한 후에 경계를 잡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선택을 설정했죠. 컨트롤 C를 누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조절 핸들러 안에서 더블 클릭으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드롭 섀도우 메뉴를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해서 그림자 효과를 기본값으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경계 부분이 좀 거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편집을 좀 할 수 있는데요, 폴리곤 라스트 같은 경우로 일단은 이쪽을 선택 영역에서 제외해 보세요. 그쵸? 그런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듯하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깔끔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선택 영역은 여러분들께서 뭐 작업을 했다가 정확한 모양이 아닐 경우에는 Shift를 눌러 선택 영역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Alt키를 눌러 선택을 제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가 지금 1-40이 필요하죠. 40에서 선물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직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폴리곤 라스트 툴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정하고 이렇게 선처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컨트롤 C 누르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크기를 줄여서 하단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 선물 상자의 색상을 변경을 시켜줘야죠. 근데 리본 모양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까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물만큼의 선택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레이어 6번의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시고 리본 모양만큼만 빼면 되겠죠. 폴리곤 라스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는 잠깐 숨겨볼까요? 이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이쪽 부분만 이쪽 자 선물이 들어가는 부분만 제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좀 잘못됐는데요. 지금 선택하는 동안에 지금 이 어때요? 이 부분 지금 안내선이 스냅이 잡혀서 좀 불편하죠?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내선을 숨기고 작업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레이아웃 맞출 때는 또 꺼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방법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 영역을 기존의 사각형 선물 상자에서 리본 부분만 빼냈습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요. Adjustment Layer, Hue Saturation 그리고 지금 Colorize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색조는 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채도는 50을 입력을 해주었어요. 50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쵸? 자, 레이어 패널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1급 다시 38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1급 다시 38에서 지금 와인병과 와인잔만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마그네틱 라스툴로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이 됐죠. 그 다음 잔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정확한 모양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듬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선택 영역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벗어나야 되겠죠? 빼주고요. 이 부분도 빼줬습니다. 이거는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됐네요. 그러면 올가미 툴로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에다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선택 영역에다가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설정을 한 후에 나중에 편집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라스터 툴로 잔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서 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시켜주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거나 그 다음 선택 툴로 바탕화면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해서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로서 드롭 섀도우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고 반경은 40픽셀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스타일은 없고요. 그 다음 색상은 CC9966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안내선과 눈금자를 참고를 해서 드래그해서 모양을 생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드 엠보스, 그 다음에 스타일을 이너 베벨을 지정을 해서 경사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하고 쉐이프 레이어 옵션을 선택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뭐 마찬가지 없고요. 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논으로 지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게 논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생성하겠다라고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논을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링크가 풀려서 기존에 있던 쉐이프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쪽에 FFF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를 참고로 해서 원형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 커스텀 쉐이프의 발자국 모양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은 발자국 모양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모양도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모서리가 지금 발톱 모양이 뾰족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정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CC9966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왼쪽에 모양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 옮겨보도록 할까요? 이동 툴로 해서 화살표 키로 조금씩 움직여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쉐이프 모양을 그리실 때는 되도록이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원래 했던 모양보다 왜곡되게 납작하다 옆으로 퍼졌다 그럴 경우에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적으로 원래 있는 형상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서 이너 섀도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발자국 모양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죠. Alt, 이동 툴로 Alt를 누르고 밑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쵸. 위치를 맞춰주시고 다시 Alt를 눌러서 왼쪽 하단으로 또 복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방향키로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클릭을 하고요.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4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66, 33, 0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고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자, 글자를 다 입력을 한 후에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살짝 움직여가면서 위치를 배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스트로크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2픽셀, 그리고 색상은 FFF 흰색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칠판에 써진 글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한 후에 옵션 값을 설정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크기는 1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색상은 FFF로 흰색을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 사랑 이벤트를 입력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를 화살표 키로 좀 이동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합니다. 스트로크 2픽셀, 색상은 FF6666으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OK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Horizontal Type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설정 값을 지정을 해 줍니다. 제시되어 있는 값은 도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4,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검정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우리 사회 곳곳에 국물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세요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됐죠. 입력하신 후에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서 살짝살짝 움직여서 방향키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그 다음에 사이즈는 2픽셀,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정의를 해 줍니다.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 원형 안에도 글자가 써지게 되죠. 호리젠탈 타입 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크기는 20,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그 다음 색상은 임의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신 후에 반려동물 협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선택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대화 상자에서 그라디언트의 색상바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색상은 색상 정의점을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입력합니다. 290A59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OK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바를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하시고 FF7C00으로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OK 했습니다.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최종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의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중에서 1급 다시 37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재 풍선 이미지만 필요합니다. 풍선 이미지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술봉으로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 눌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Select Inverse를 눌러줍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이 하단에 있는 선 모양이 선택이 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뭐 Shift 키 눌러서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테두리를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신 후 레이어 스타일로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Ctrl S를 눌러서 임시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키고요. 그러신 후에 최종 제출용 작업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뷰에 들어가셔서 클리어 가이드로서 가이드를 삭제합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세이브 에지로서 JPG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내용사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GTK 폴더에다가 JPG 파일을 선택합니다. 포맷을 JPG로 지정하신 후에 이름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저장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는 한8 정도 지정해서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해서 저장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오른쪽에 있는 0자 지우시고요. OK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 그 다음에 네문서, GTK 폴더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는 수험번호, 이름, 네 번째 문제로 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OK를 눌러주세요. 그러신 후에 최종 완성본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